옛날에는 기존 문제를 기존 문제, 뭐 원서를 번역했는 문제라든가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약간씩 변형하여 출제했습니다. 요 근래 출제 문제는 기본을 바탕으로 하는 회로만 해석, 해석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절점이라든가 과도라든가 절점, 과도, 저시템을 응용한 종합형 문제. 객관식은 한전 NCS 오지 선답니다. 계산기 사용 불가입니다. 공항공사 기타, 도공, 가스공사, 거래소, 전력거래소 등 사지선답니다. 근데 이게 다 객관식도 기본을 바탕으로 하는 회로망 해석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한전 같은 경우는 NCS 기술 영역 부분에서 일반 NCS 수리 해석이라든가 언어 40문항의 기술 능력 15문제의 전공이 나왔습니다. 그 15문항 중 5문항이 회로이론이었습니다. 그만큼 7개, 6개 과목 중에서 15문제가 출제되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 출제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 바로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식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원리식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KBS를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 문제를 내놓고 통신이론, 방송공학 여러 문제가 전공 전자공학, 회로이론 내놓고 그 중에 선택해서 자신 있는 문제를 봅니다. 그럼 선택해서 자신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본인들이 확실한 주관식 문제를 몇 점 정도 득점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판단과 동시에 내하고 경쟁하는 상대자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어느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이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었다. 모든 수검자들이. 변별력이 별로 없어집니다. 점수 차는 1, 2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문제를 갖고 풀었을 때 그 문제는 득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라. 기본에 충실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와 저항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답변하기 쉽습니다.
임피던스 안에는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 저항은 오로지 알만의 회로에서 발생되는 성분만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항의 회로는 전압전류가 동이상이고 열에너지가 발생되고 역률이 1이 되고 좀 더 깊게 표현한다면 과도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회로 역시 순저항만의 회로다. 그런 식으로 저항만의 회로에 대한 설명, 저항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문으로 작성할 줄 알아야 돼. 임피던스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성 회로, 유도성 회로, 전압전류의 위상차, 동이상이 됐을 때 공진 조건, 직렬공진, 병렬공진 조건, 기본에 대해서 충실히. 그 다음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게 과도현상. 요 근래의 추세는 데브넨과 노턴 이것들을 이용한 회로 해석입니다. 2016년 달 16년에 한글날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마지막 종강을 한 40여 명 넘는 친구들하고 회로 이론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과도현상이 많이 출제됐어요. 이번에는 과도가 안 나온다. 데브란과 노턴에서 출제될 거다.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소비 전력, 최대 전력 전달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자 했는데 시험은 예상과 적중이 진짜 퍼펙트하게 되었습니다. 데브랑의 정의와 노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주관식 두 문제. 1번 데브란의 해석과 데브란과 노턴을 해석해라. 2번 데브란의 문제. 3번 노턴의 계산형 문제. 그래서 여기서만 퍼펙트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올 초입니다. 올 초로는 노드 방정식을 이용한 회로 해석. 바로 앞에 실시되는 지역 권역 문제도 역시 회로 해석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소비전력, 대분항, 노턴, 과도, 회로 해석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제어 시스템과 종합한 응용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압을 이런 식으로 주어넣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가 안정되기 위한 뭐 C의 값을 선정하라든가 안정되기 위한 C의 값은 결과 회로의 특성 방정식을 찾고 그 특성 방정식의 값을 0보다 크게 하고 또는 루스 선도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루스 홀비츠법을 이용해서 앞 행렬의 값이 부호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조건. 거기서 K값이 얼마인가, C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회로를 키리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 제어공학의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번 보십시다.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습니다. 요 수업을 마치고 잠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묻겠습니다.
이때 이식 ET는 흐르는 전류가 I의 T라면 RI의 T, LDT분의 DIT,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 KVL입니다. 6이 되는 기전력은 R에서 전압강하, L에서 전압강하, C에서 이한 전압강하입니다. R의 전압강하, RI의 T, L의 전압강하, LDT분의 DIT, C의 전압강하,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 요 정도 기본적으로는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라. 두 번째입니다. 얘는 IL을 봅시다. IL은 RET입니다. 저항에 흐르는 저항. L분의 1의 인테그랄 ET에 대해서 DT 성부입니다. C의 DT분의 DET 성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항은 RI의 T, I는 R분의 ET, E는 RI, 옴의 법칙이네. L에는 무선식이 DT분의 D, 미분식이 적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L은 L분의 1로 바뀌었고 I는 ET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C를 봅시다. C분의 1은 C로 바뀌었습니다. 인테그랄은 DT분의 D로 바뀌었습니다. I는 E로 바뀌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체계적인 공부, 기본적인 원리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고개가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